안녕하세요. 방배본치과 원장 강호덕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원클릭을 활용한 임플란트 환자 케이스 A부터 G까지입니다. 저는 원클릭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베타 버전부터 사용하여 현재 2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원클릭을 활용하는 방법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임플란트 환자분이 치과에 방문하여 접수부터 진단, 상담, 그리고 수술과 보철까지 시간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제가 원클릭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보험 청구와 관련된 내용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환자의 접수입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타블릿을 접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타블릿에는 원클릭 모바일 어플이 설치되어 있어 환자분들이 직접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앱 화면인데요. 접수 선택 후 연락처 입력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까지 모두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진표도 동시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입력을 마치시고 접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타블릿으로 입력한 내용이 원클릭 전자차트로 넘어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자의 CC, 개인정보 동의서, 그리고 문진표에 표시한 전신병력까지 모두 연동되어 전자차트로 넘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입력 과정 없이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데스크에서의 접수 업무는 간단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접수에 이어 다음은 임플란트 환자의 진단입니다. 접수 진단을 위해 임상 검사를 하고 파노라마 촬영을 하였습니다. 방금 접수 화면에서 보셨던 환자분의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촬영한 영상에 대해서는 클릭 한 번으로 생성되는 화면에서 간편하게 방사선 판독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방사선 검사의 판독 소견은 꼭 기록하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약 보험 청구 문제로 현지 조사나 방문 심사를 받으시게 되면 진료 기록부를 보게 되는데요. 이때 판독 내용이 없다면 방사선 검사료의 촬영료에 해당하는 70%만 인정이 되고 판독료에 해당하는 30%가 삭감이 되니 꼭 판독 내용을 기록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판독 내용의 기록은 원칙적으로는 치료를 하기 전 그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청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저도 실제로 진료 시간에 미처 판독 소견을 기록하지 못해서 진료 후에 추가로 기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전에 종이 차트를 쓰던 시절에는 추가로 기록할 공간이 없어 난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자차트에서는 언제 기록을 하더라도 깔끔하게 작성이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판독 소견서를 작성하여 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는 기초적인 임플란트 진단을 위해 원클릭에 연동되어 있는 원투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잔존골의 평가를 위한 길이를 측정하거나 픽스처를 가상으로 식립하기도 하고요. 신경관과 상악동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환자분은 추가적인 진단을 위해 CT도 촬영을 하였습니다. CT의 경우는 원클릭 전자차트와 연동된 원3를 통해서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3에서는 골 밀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픽스처 주변의 골 밀도는 색상으로 보기 쉽게 구분되어 있어 환자분들에게 예후나
수술 후 보철까지 걸리는 시간을 설명드릴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촬영한 CT 영상은 다른 방사선 검사와 마찬가지로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판독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주 쓰는 문구를 미리 등록해 두셨다면 타이핑 없이 클릭만으로도 빠르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판독 소견서를 종이 차트에서 사용하실 경우는 반드시 별도로 준비된 별지의 판독 소견서에 기재하셔야 인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판독 소견서를 작성하여 저장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진단 과정이 끝나면 환자분께 진단 결과를 설명드리고 치료 계획과 비용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이럴 때 원클릭에 포함되어 있는 원코디 상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상담 콘텐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말과 그림으로 설명하던 시기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절약되고 또 환자분께 이해를 구하는 데 매우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상실된 치아를 치료하기 위한 브릿지와 임플란트 또는 임플란트와 부분 틀니를 비교하는 콘텐츠가 있어서 치료 방법을 고민하시는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과정을 보여주는 콘텐츠도 있어서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환자분께 시술 기간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된 콘텐츠 외에도 각 환자의 영상 자료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불러와 함께 비교하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의 사진과 상담에 필요한 콘텐츠를 모두 선택하고 상담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으로 상담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선이나 텍스트 입력이 가능하고 보철물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저는 상담 후에 치료 계획과 비용 계획을 정리할 때도 바로 이 원코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환자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틀니와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두 가지 치료 계획을 고려 중인 환자분이시라면 각 치료 계획별로 비용 계획도 따로 세울 수가 있는데요. 여러 치료 계획이 있으시다면 비용 계획 또한 각각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상담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환자분과 치료 계획 그리고 비용 상담이 완료되면 서명을 받아서 확정을 합니다. 확정된 치료 계획은 전자차트에 자동으로 전송이 되고 화면에 보여지시는 것처럼 저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치료 계획 부분을 전자차트 상단에 고정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치료하는 과정 중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용이합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 중에 수시로 확인하면서 치료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 계획도 치료 계약과 마찬가지로 전자차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색상을 다르게 구분해 두시면 다른 차팅 내용과 구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와의 상담이 완료되면 보험 임플란트의 경우 먼저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원클릭에서는 환자의 주민번호 오른쪽에 각종 대상자 경을 조회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단 사이트를 통해 보험 임플란트 신청이 가능한지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임플란트 치료 동의서를 작성하고 환자의 서명을 받습니다. 2단계에서는 환자분께 PFM 최종 보철물, 그리고 부가적인 비급여 수식, 커스텀 어벗이나 아니면 고리식술과 같은 비급여 수식에 대해서도 반드시 미리 설명이 되어야겠습니다. 대상자 조회 등록창에서 환자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여 보험 임플란트 등록 신청을 완료합니다. 보험 임플란트 등록이 완료된 환자의 경우는 이러한 임플란트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언제든지 등록된 임플란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1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임플란트 각 단계별 내용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